아, 아름답습니다. 와. 오. 그림 같아요. 한복의 그림 같아요. 그림 같은 게 아니라 그림입니다. 그림이잖아요. 네. 네. 아, 네. 아, 그림 아닌 줄 알았어요. 그림이잖아요. 그림이네. 진짜 복장도 너무 이쁘셔서 네. 원래 다른 게스트분들은 여기서 등장하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한 바퀴를 돌아 들어오셨어요. 보통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시고 네. 오셨을 것 같아요. 그러셨어요. 아까 소개 들으니까 한복 부문으로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정말 가문의 영광일 것 같은데요. 아, 가문의 영광이죠. 네.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.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분이나 정말 뭐 한복 전문가들이 네. 엄청 많으신데도 네. 제게 이런 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네.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. 아이고, 정말 놀랐고 이렇게.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. 정말 그랬습니다. 아 정말 네. 겸손하시네요. 네. 아니 지금 이미지가 왠지 네. 이렇게 단아하시고 그래서 왠지 사시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고 네. 편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 고난의 연속으로 사셨다고 소개를 했잖아요.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. 일단은 그 시어머니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시어머님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게 됐다고요? 네. 저희가 뭐 한 5년간의 연애를 이제 했어요. 네. 저희 여학교 때 선생님,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야, 드라마네요. 이제 5년 연애하다가 어머님께 인사를 가자고 그래서 네. 네. 갔는데 어머님께서 한마디로 딱 물으시는 거예요. 네. 예수 믿나? 아니요. 저 미션스쿨은 다녔지만 네네네. 교회는 못 나갔어요. 아버님이 네. 워낙 완고하셨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럼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. 네. 그 자리에서 믿겠습니다 하고 그날 어머님이 저를 부흥회하는 집회를 데려가셨어요. 처음 받는 날이요? 처음. 네. 그날 그 부흥회는 설교가 길으시잖아요. 예, 네.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꿈인지 이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영화 필름이 쫙 지나가듯이 네.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. 예. 양옆에는 뭐 천사들이 있고 큰 보좌에서 세마포를 입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친구 예수 믿는 친구들은 옆에 쭉 있는데 저한테 네. 이리 오너라 내게 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네 좀 그분이 뭐 하나님인지도 몰랐지만 네 하나님 그렇게 만났어요. 하나님. 어머나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일단 출발은 시어머니 덕분에 네.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. 네. 근데 어떠세요? 그 시어머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나요? 어떠셨어요?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셨다는데 어떤 분이셨어요? 근데 처음 본 순간에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라고 자르신 거 보면 단호하고 아주 센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. 미리 알았어요. 왜냐하면 저희 이제 남편이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그렇게 꽤 많았는데도 장가를 안 가길래 제가 선생님 왜 결혼 안 하세요? 그랬더니 내게는 어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야. 그래서 여자를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결혼 안 한다. 이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좋아졌죠.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네.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. 어머, 프로포즈를 했어요. 대박.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떠셨어요? 시작했는데 예. 어머님이 역시나 호르머니의 이 아들이 남편이자 그렇지. 종교이자 아들이자 아들이자 애인이자 뭐 이러셨어요. 우리가 예.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상황이군요. 네. 그 전에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네.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이랬는데 저에게 닥친 거예요. 우리 어머니 우리 방에 와서 주무세요. 네? 아. 신혼 부부? 네, 네. 그럼 아기가 안 생길 텐데. 그래도 낫죠. 우와! 이게 은혜 아닙니까? 안 오실 때. 아, 그러네요.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주무시는데 그것도 가운데 주무세요. 사이에요? 네. 이야. 그렇게 하시니까. 지금 또 갑자기. 댓글 다는 소리가 막 들리죠. 굉장히 우리 한국 여성들의 분노를 이제 일으키는 분노 유발 시어머니의 모습이네요.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네. 이제 제 아들은 제가 데리고 자고 네. 당신 아들은 당신이 데리고 자는 거야. 아하.
댓글이 계속 적혀지네요. 그게 또 애를 혼자 데리고 자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. 아. 애가 깨기도 하고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되니까. 그 정도시면 잔소리도 네. 많으셨겠네요. 아우 말도 못했죠. 네. 뭐 저는 어린 나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 마음에 들으려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어머님 눈에 들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. 어머님은 모든 게 다 이제 그때 당시에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고 네. 돼지 사업에 손을 댔더니 네. 오일 쇼크로 상망했어요. 그 이제 그거 안 되니까 다시 또 개를 길렀어요. 개? 네. 그런데 개가 그 한 마리가 세인트 보너드인데 네. 한 마리가 250만 원짜리였는데 그 다음날 88 올림픽 때문에 다 금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거 뭐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한 드럼통씩 먹어요. 그러니까 팔으려고 했더니 5만 원. 아, 그러니까 그런데, 하시는 사업마다 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핍박이 아.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딸을 데려와서 저 때문에 그렇다는 저한테 이제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. 모든 원망이 저한테 들어왔죠. 어떻게 음식 잘 며느리가 해주는 식사 잘 드셨어요? 식사를 차라리 다 드리면 네. 안 드시니까 아.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식사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밥상을 제가 식사하세요 하고 나오면 그 밥상이 방문 앞으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. 진짜요? 와. 그럼 이제 그릇이 다 깨지죠. 그럼 다시 해서 또 차려다 드려요.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사하셔야죠. 어머니 식사 안 하시면 쓰러지세요. 식사하세요. 또 차려다 드려. 딱 돌아 쓰는 순간 저한테 날라와. 그럼 다 뒤집어 쓰죠. 야, 그 조선시대에도 잘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이제 무서운 거죠. 아. 그러면 다시 그 식사를 차려다 드리면 그릇이 다 깨졌잖아요. 네네.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가서 플라스틱을 사다가 이제 차려드리면 집어던지면 그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. 나중에 제가 스텐 그릇을 사서 스테인리스. 밥상을 차려다 이제 드려요. 근데 어머님 안 계실 때 몰래 차려다 놓고 이제 어머님 밖에 계시니까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고 이제 얼른 나와 있죠. 그러면 어머님 들어가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밥상이 다시 백문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하셨어.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이 안 깨지잖아요. 근데 뭐 이렇게 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스텐 그릇을 부셔. 그렇죠. 와. 왜 그렇게 하셨나 하면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데리고 왔다고 싫어하시면 당신이 교회를 나가셔야 되지. 교회도 안 나가시고. 아,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세요. 안 나가셔요. 그냥 트집 잡으시는 거예요. 트집 잡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님을 교회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또 목적이에요. 반대로. 네. 근데 남편분은 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? 너무 속상했죠. 사실은 당사자니까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면 저녁 밤에 들어오는데 네. 막걸리를 지지는 못해도 안고는 오는 거죠. 막걸리 배에다가. 아, 배에다가. 배. 그러면 이제. 늘 취해 계셨구나. 아,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집에 가기 싫잖아요, 그러면. 그러면 이제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자면 제가 저는 이제 그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했잖아요. 네. 자존심도 말이 또 그 남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어머니 때문에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 소리를 안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누우면은 돌아 누워서 우는 거죠. 근데 남편이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해도 알죠. 알니까 제 손을 붙잡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 때문에 살자. 나 때문에 살자. 아까 고난의 고난 계속 역경이 끊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시어머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? 오래 사셨어요?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17년간을 모셨습니다. 예, 예.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머님께서 정말 이제 약간의 치매가 오셨나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밤에 10시 9시에 퇴근을 하면 네. 우리 어머님이 저를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. 오. 저 던지지 그러셨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샵에서 9시까지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저녁을 먹었죠. 예, 그런데. 그러나 어머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게 너무나 고맙고 아이고. 그게 너무 좋아서 네. 제가 밥을 또 먹어요. 그 40kg에서 이렇게 쪘잖아요. 아, 어머님 그래서 그걸 가리시기 네. 위해서 한복으로 갈아타신 거예요. 어머님은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
제가 이제 뭐를 좀 사다가 놨다가 이렇게 놔도 그렇고 뭐가 없어지고 제가 입었던 옷을 벗어놔도 없어지고 그래 어떻게 되어있나 찾으면 어머님이 내가 태웠다. 어? 네? 왜요? 치매가 오셨어. 지저분해서 내가 갖다 태웠다. 아, 치매가 좀 오셨구나. 이러시더니 뭐 산에도 불을 여러 번 놓으셔가지고 집 뒤로. 그리고 뭐 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자다가 말고도 불 난 거 아닐까? 뭐 너무너무 두렵죠.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실종이 됐어요. 실종이 됐어요. 17년 되던 해에. 그래서 정말 뭐 정말 저희는 뭐 어머님 찾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네.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친구 집에 가신다고 가셨는데 네. 안 돌아오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남편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. 그러면. 말할 수 없죠. 그래서 작정을 기도했어. 하나님 네. 저희가 이제 어머님 잊어버린 시간 한 열흘 지났는데 30일을 놓고 작정을 한 거예요. 남편이 이 말일날까지 어머님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. 저는 하나님 안 만들 겁니다.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 저는 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겠죠. 정말 하나님 이 남편이 이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못된 신앙이었지만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. 네. 다시 역으로 제가 전도한 것 같거든요. 이 남편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이제 기도하는 거죠. 네. 30일을 정말 피 눈물로 기도했고요. 30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? 네. 네. 그 30일 마지막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. 네. 네. 연락이 없어요. 아,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는 남편은 마지막 예배겠구나. 이제 그리고 가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네. 하는 차에 전화가 왔어. 네. 어디서? 경찰서에서. 예. 어머님 찾았어. 어디서 찾았어요? 젊은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구부능선 네. 바위 밑에서 찾았어요. 거기서 계셨어요? 돌아가셨죠. 돌아가셨어요?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. 그 부동산까지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. 아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. 네. 아직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. 모르죠.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고3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 아이가 엄마 좀 돕겠다고 저녁으로 알바를 했는데 네.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.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. 근데 순간 쭈삣 하는 거예요. 전화를 받았더니 아 아무개 학생 어머니입니까? 아. 네. 순간 이제 아 뭐가 올 것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. 아 병원입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 교통사고입니다. 아. 죽었습니까? 와보세요. 이제 저희가 갔죠. 둘이 제가 운전하면서 병원까지 가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갔어요. 그 갔는데 병원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침대가 하나 나오더라. 그런데 하얀 시트는 안 덮여 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렇게 엄마 이러는 거예요. 그 아들이 살았어요. 그럼 아드님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에 쭉 이제 지금 잘 건강이 잘 있나요? 아니죠. 이제 그 이후에는 아 그 아들이 사실은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또 언어 유학을 갔는데 네. 거기서 사실은 그 결혼을 하겠다고 네.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현지 여성과 네네. 필리핀 여성과 네. 네. 그게 저는 상당히 놀랬지만 제가 자랄 때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.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. 네.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. 너희들이 딸에게는 이혼남이라도 상관없고 이혼녀라도 상관없고 가정에 어떠한 가정의 자녀라도 상관없다. 단지 너희 둘이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어. 이 정도로 사랑한다면 나는 결혼을 허락한다 그랬어요. 제가
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.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.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. 사실은 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. 호를 찔렀네. 네. 아.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. 네. 그 이혼녀가 아이를 데려오고 오면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. 네. 내가 할머니가 돼주겠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는데 다행히 뭐 아이를 없는 뭐. 저 외국 여성인데 네. 제가 처음엔 놀랬지만 받아들였죠. 네.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코피노 사역을 하길 원했어요. 저희는 그 한국 코피노 사역 아이들 알죠? 네, 알죠.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낮에는 무덤을 파고 들어가 있고 아이고. 더우니까 밤에는 나와서 도둑질하고 구걸하고 이런 아이들 돌보라고 보냈는데 처음에 잘 돌보고 했어요. 네.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사고로 이 아들도 결국은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했던 아들이 결국은 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.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? 이루 말할 수 없었죠. 그때는 진짜 한 번쯤 하나님 원망했을 것 원망이 같은데요. 원망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전에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. 네.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거야. 하지만, 그랬는데 네. 그때에 이제 자식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에요. 아무런 아픔을 주셔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?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?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아픈 것보다 남편이 아픈 게 더 걱정인 거예요. 저는 남편이 아픈 게 가장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에선 절대로 안 울어요.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.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면 되지.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했죠. 그랬는데 남편 앞에서는 안 울죠. 참죠. 그러고선 제가 매장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펑펑 우는 거죠. 그렇죠. 하나님 왜 이러세요?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저 너무너무 아파요. 너무너무 아파요.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.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아프니? 너도 아프니? 나도 아팠어.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.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팠다? 그러시는 거예요. 그 저는 하나님이 신이시였기 때문에 아프신 줄 몰랐었거든요. 하나님, 하나님도 아프세요? 하나님도 신이, 하나님은 신인데 하나님도 아프세요? 나도 아팠다. 나도 많이 아팠어. 그래요. 하나님도 아프셨군요. 하나님도 아프셨군요. 이제 그랬어요. 그리고 눈 감고.